이걸로 엄청 꽉꽉 묶여져 있었어요. 끊어내기가 힘들었을 정도로 꽉 묶여 있었다는 고무줄. 근데 제가 쓰레빠 신고 여기서 네. 달려왔는데 힘이 없어서 넘어지더니 못 일어났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걸까. 저게 어떻게 교육이야 저게. 미동도 않은 채 그저 두 눈만 꿈뻑꿈뻑거리는 걸 보니 마음이 저려온다. 무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 가여운 녀석을 알고 이 녀석의 손을 잡은 게 제발 너무 늦어버린 일이 아니길 바라고 또 바라며 아이고 서둘러 종이를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또 고통스러웠을까. 아우 몸이 말랐구나. 아우 미안해. 지난 일주일간 옴짝달싹도 못하게 녀석을 조여왔던 굵은 고무줄. 상처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어머, 여기 이만큼이 다 지금 피부가 괴사가 돼서 다 죽어버린 상황이고 잇몸 쪽도 피부가 다 죽었어요. 심해요. 얼굴의 절반 이상의 피부 조직이 괴사되고 신경이 굳어버려 입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라니. 대체 얼마나 단단히 동염했던 걸까? 그분이 이거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게다가 일반 끈 같은 경우로 묶었을 때는 처음에 압박되는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조이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굉장히 고탄력의 두꺼운 고무줄로 여러 겹에 쌓여서 눌려 있어서 전부 다 압박되면서 피부가 다 짓이겨져서 탄성이 강한 고무줄의 특성상 개 주둥이에 묶어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조여들었을 테고 숨만 쉬어도 살을 애는 고통이 느껴졌을 거라는 얘기. 얼마나 아팠을 거야. 배를 채우고 목을 죽인다는 건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거라니 지금껏 버틴 게 차라리 기적이다. 종이는 지금 이제 2.28kg 정도 나가고 있고 단식 기간이 길어지면서 쇼크 상태로 발견이 됐었고 그 상태로 조금만 더 방치가 되었더라면 아이는 사망에도 이룰 수 있는 아주 응급한 상태였던 걸로. 혼자선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려 애를 쓰면 쓸수록 고통으로 몸소리를 쳐야 했던 끔찍한 시간. 제 주인에게조차 기댈 수 없었던 이 가여운 녀석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이 고통이 끝나길 기다리는 것뿐 아니었을까. 미안하고 또 미안하기만 한데. 아 저건 진짜 말이 안 돼. 종이가 끔찍한 고통에 마침표를 찍은 그 시간 동물보호단체에선 다시 주인 할머니를 만났다. 때린 거나 주둥이 묶어놓은 거나 똑같은 동물학대예요. 교육시키려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동물학대예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동물학대죄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종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도록 했는데 학대자가 아무리 연세 많은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힌 행위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했다라는 그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동물학대고 동물보호법으로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